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코스닥 시가총액 2위권과 3위권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입니다.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이 많았지만요. 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움직였던 기업들도 많은데요.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조 원대의 이 수주에 대해서 공시를 한 바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6조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계열들에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 케미컬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5%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17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을 팔고 나갔지만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포스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개선된 양극재로 미국과 유럽 쪽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공장의 부진은 현재 폴란드가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요. 일단 생산 규모를 보면은 2030년까지 4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수제 계열화에 따라서 니켈 조달 능력도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함께 나왔는데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먼저 생산 규모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유럽 첫 해외 공장을 3만 톤 규모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025년 국내외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 능력은 현재 29만 톤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가 현재 대비해서 거의 5배 가깝게 뛰는 겁니다. 일단 올 하반기에는 미국 현지 투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상승 흐름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12거래일째 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31만 원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이제 47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석유개발사 인펙스와 벌이던 해양설비대금 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3조 원대 LNG 운반선 수주가 다음 달 계약이 유력하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러시아 대형 LNG 선박 13척이 막판 협상 중 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조선 3사가 나란히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됐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입니다. 어제 CJ셀렉타를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회 공시가 요구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매각 초기 단계로 향후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M&A 재원 확보에도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천랩 인수로 신약 개발에 다시 좀 진출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SM엔터 인수전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공시가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변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